자, 오늘도 해볼게요. 이제 펜타. 기타 연주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펜타가 좋다. 기타는 펜타만 치면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어딜 가서든지 제가 몇년 전에 제가 이것만 잘하면 기타 잘 친다. 막 펜타 이야기했죠. 펜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슬라이드 포인트 이야기하고 밴딩 포인트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하면 이런 거 하면 딱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그 이후로 펜타에 대한 컨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을 거고, 여러분도 이제는 알 거예요.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제. 아, 기타에서, 기타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에서도 펜타가 얼마나 화성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실용적이고, 얼마나 알짜배기라는 스케일이라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펜타를 누구나 한번 공부해보고, 기초 때부터 펜타를 다 접근해서 그걸로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치면 되게 가락지고, 왠지 뽕짝스럽고, 왠지 왜 한이 느껴지고, 막, 느껴지는데 왜 이게 초보성이라는 저 인간이 치면은 왜좀 끈적거리고 왠지 좀 느낌이 뭔지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이상한 그 바이브가 느껴지고 뭐 이럴까 이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펜타만 치게 되면 가락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늘 들어왔던 뭐 타고 태어나서 들었던 음악에 뽕짝이고 뭐 가락이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악이란 게 약간 그 문화적인 것도 있고 경험치란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 펜타토닉이 원래 그 음계 자체가 우리나라가 말하는 궁상각지 그 가락진 음계랑 같아요. 그냥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그냥 이게 그냥 펜타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제 뭐 몇도야 뭐 2도 빼버리고 뭐 5도 빼버리고. 7도 넣고 4도 이런 뽕짝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보통 펜타에다가 이제 메이저 쳐봐라면 꼭 어떤 분들은 보통 이런 거 치면 얼마나 좋아요. 7도 오면 꼭 4도 넣어요. 꼭 이렇게 친다고. 그럼 뽕짝 되는 거야. 뽕짝. 그래서 펜타에는 기본적으로 가락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음계 자체가 우리나라의 가락진 그 음계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퐁프리 난다 4도예요. 4도예요, 4도. 여러분들이 펜타를 칠하게 했으면 끝까지 펜타만 쳤으면 가락지기만 해.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냐? 살짝 메이저 좀 넣어볼까? 조금 럭셔리하게. 선생님이 잠깐 메이저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섞어보라고 그랬으니까, 펜타만 넣으면 내가 뭔지 모르게 너무 가락져. 여기서 내가 뭔가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거시기하게, 무시기하게, 그냥, 맞나?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살짝 메이저 성향의 음들 넣어볼까? 그럼 하필 4도야. 4도. 사탄 들렸어, 그냥. 겁나게 불안정한 음. 1도 때도, 어우, 불안해. 6도 때도. 어우, 불안해. 그냥 요걸 4도를 갖다가 차라리 브리프하면 괜찮은데, 따드다드다따따드 이렇게 쳐요. 희한하게 그렇게 쳐요. 그러다 보니까 뽕짝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는 펜타에다가 살짝 내가 뭔가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뽕짝이 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4도. 7도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7도는 그냥 7도의 성향이 되게 멜랑콜리예요. 되게 좀 발라드에서 되게 우리 좀 달콤한 느낌이 줘요. 보세요. 보세요. 달콤해져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발라드해지기 때문에 7도는 범인이 아니에요. 자, 4도를 넣어볼게요. 이상하게. 그죠? 이게 좀 특정 상황에서 정확히 넣어주면 타네 사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하는 최고의 그 응? 영향력 있는 사도 바울 응. 로마서 쓴 사도 바울이 딱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사탄을 달아 되게 멍짝이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범인입니다. 이게. 자, 근데 오늘의 핵심이 뭐냐? 내가 치면 뽕짝 깎고 내가 치면 가락진 요거를 살짝 아, 좀 벌어 느낌이 날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 밴딩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밴딩을 해도 뽕짝 돼요. 가락져요. 방법이 없어요. 밴딩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물론 살짝 곡선비를 좀줄 수는 좀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느낌이냐? 블루노트만 주는 거예요. 블루노트가 빠져서 그래요. 펜타를 친다. 마이너 펜타, 메이저 치 펜타를 친다. 무조건 같이 그냥 꼽살이 그냥 1 플러스 1이에요. 편의점 가가지고 뭐 사면 좀1 플러스 1 있잖아요. 그냥 뭐 사면 무조건 따라오는 게 이게 블루노트예요. 펜타 친다! 그럼 1 플러스 1이에요. 무조건 블루노트.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서브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블루노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블루노트라는 거는 슬픈 노트란 뜻이에요. 이게 블루라는 거는 서양에서는 이제 약간 슬프다, 꿀꿀하다, 약간 한 이렇게 막 흑인들 막 이런 음악이잖아요. 막 블루, 그게 옛날에 그 슬펐던 그런 노트예요. 그러니까 슬픈 블루 드림 그러면 슬프다는 뜻이에요. 블루노트, 이렇게 꿀꿀한 그런 노트, 꿀꿀한 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오다가다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오다 주셨어 그냥 넣어둬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블루노트라는 게 정확하게 악보로 표기는 안 되는 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블루노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악보상으로는 잘, 이게, 우리가 편의상으로 요 음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 악보가 아니라, 그냥 요거랑 요거 사이에 그 어딘가의 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쿼터밴딩이라고 그러죠? 요거. 요게 블루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이것도 아니고,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다 이제 블루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또는, 요거. 요게 이제 블루노트 잠깐,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좀 좀 김 빠진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게다가도 이 밝은 노래잖아요. 이 블루노트만 넣어도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죠? 요 노트를 때문에 이제 여기에 블루노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펜타에다가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나는 마이너 펜타를 치던 메이저 펜타를 치던 이 블루노트만 딱 하나예요. 뭐 이론상으로 블루노트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거는 나중에 그냥 공부하시고, 일단 요거는 그냥 펜타를 친다 C 메이저 펜타 A 마이너 펜타 나라는 조거든요. 같이 써요. 그냥 같이 이거 A 마이너 펜타 C 같이 써요. 요거 공통 똑같아요. 요거 하나 넣으세요. 그러니까 갖다 써보세요. 돈안 들어요. 요거만 넣어도 블루제가 됩니다. 자, 방금 요 노래도 했는데 뭐 A만한 노래도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것들. 그렇죠.
요 음만 이렇게 살짝살짝 그냥 우리가 그 뭐 먹을 때 고추장 한번 살짝 찍어서 먹는 것처럼 살짝 블루 노트만 살짝 찍어서 다른 음을 내보세요. 펜타를. 대신에 얘는 스케일이 안 맞는 음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살짝 지나가는 음으로 살짝 그냥 펜타의 그 딱딱한 가락진 음계에다가 블루노트 살짝 찍어서 얹어보세요. 그러니까 살짝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블루지하게 돼요. 예. 요것만 쳐도 그래서 여러분의 좀 가락진 것들이 그냥 치는 순간 거의 없어져요. 여러분 다는 이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따라다라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블루트.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블루노트만 딱딱 좀만 집어서 묻혀놓기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락지거나 뽕짝스러운 것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 깡브루스 같은 거 할 때도 유용하게 많이 쓰는 이제 그 원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 이론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는데 만약에 C 메이저를 C 마이너 펜타라도 많이 치거든요. 그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약간 화성적으로 약간 희한한 규칙이긴 한데 1도 4도 또 뭐 4도 1도 5도 1도 난다의 토릭 5도 이렇게 자 요런 이렇게 칠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메이저 펜타로 보통 아니 그 메이저로 치죠. 그냥 메이저 펜타든지 메이저 마이너 펜타 쳐볼게요. 어울리죠? 희한하게.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성향 있는 것들을 딱 무시하고 이렇게 마이너 펜타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실제로 요거 단삼도 요 음이 단삼도잖아요. 요 음이에요. 블루노트.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블루노트 음이에요. 메이저 펜타에서 요 음이에요. 요 음. 그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 펜타에서는 또 이제 그게 믹솔리디안이기 때문에 믹솔리디안 음계, 믹솔리디안의 공통
단삼도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울리는 거예요. 믹솔리디안의 가장 핵심적인 단칠도. 또 화성 공부하시면 알 거예요, 이거. 단칠도음. 그죠? 플랫 B, 이게 B 플랫 이런 요음. C 메이저 기준으로 봤을 때 믹솔리디안 공통 공통 단삼도 이렇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패싱 노트로 그냥 쓸 수 있게 치면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처럼 또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단삼도가 딱 그 우리가 메이저 펜타에서 말하는 요 뭐죠, 블루노트랑 같은 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깡브루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이너 펜타로 잘 어울린 이유가 얘하고 단칠도 요음 때문에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 이런 걸 깡에다가 그냥 전혀 뭐냐 믹솔리디안 안 쳐도 될 상황에도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살짝 원래 금계로 어프로치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마스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떡다. 이런 식으로 이 단삼도 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블루노트 음 하나 요 하나 때문에 어때요? 이게 뽕짝스럽진 않죠. 말 그대로 우리가 늘 고심해왔던 뭐 가락지거나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죠.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약간 그 기름진 바다 느낌은 나는 한 있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뭐 가락지거나 국악스럽거나 또는 뭐 뽕짝스럽거나 그러진 전혀 안 하죠.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요놈 범위는 요놈이에요. 예. 그놈만 주장창 한놈만 패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치고 있는 게 아 너무 좀 뽕짝스럽고 가락지고 뭐 요렇다 그러면은 그냥 요놈만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 펜타든 뭐가 됐든 요놈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우선순위로 그냥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좀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된다. 그러시면 살짝 메이저 성향의 노트를 좀 건드려주면 좋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 이래야 되는데 사탄 되면 안 됩니다. 요것만 안 건드리면 돼요. 어지간한 건들지 마세요. 그냥 이건 건들지 말고 그냥 메이저 성향 7도만 넣으세요. 블루노트에다가 이렇게 이런 것만 넣으세요. 이런 것만 넣어도 그냥 다른 거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 그렇죠. 방금 이것만 넣어도 그냥 이것만 넣어도 크 바다 나죠. 5도 메이저 7도
4도. 네. 7도. 7도만 넣어도 괜찮아요. 방금도 살짝 블루노트만 살짝 넣었어도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아, 끈적거려. 아, 더워. 이런 느낌. 딱 그냥 그만 되겠다. 어우, 더워. 이런 느낌. 그래서 핵심은 블루노트. 거기다가 좀, 아, 좀 이거 너무 날라먹는 거 아닌가 싶으면 양심이 좀 찔린다. 그럼 7도. 살짝. 살짝 이렇게 얹어주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쯤에 또 뭐 싱글노트, 뭐 이렇게 싱글노트, 뭐 스캔크 주법, 뭐 이런 것들 리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B마이너. 4도, 그 다음에 3도, 난 같은 경우 없어요. 2도, 5도, 그냥 4도, G 메이저 7 없어요. 그죠? 그죠? 5도. 펜타로만 째째비 한다 그러면 지금도 약간 펜타만 거의 쳤었죠. 여기다가 블루노트 넣어볼게요. 바다는 나요. 바다. 자. 그죠? 어떤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듬에서도 이렇게 블루노트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만 치고 그냥 보이싱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이때는 뭐 텐션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간단하게 블루노트 넣으세요. 빨라도 괜찮아.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100% E 메이저 6도 4도 1도 5도, 4도. 똑같아요. 나한테는 없죠? 똑같아요. E 메이저, 그럼 펜타. 그죠? 싱글노트. 또 옥타브. 펜타만 쳤죠? 여기다 블루노트 넣어볼게요. 똑같아요.
플루토. 플루토. 똑같습니다. 리듬이든 뭐든 간에 그냥 다 블루노트. 그러니까 리듬에서도 이렇게 음계라는 게 코드라는 것들은 어차피 이 코드들은 여러분들 어떤 연주를 해야 될 그 음계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죠? 어떤 코드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금 쳐야 될 스케일 안에 그 코드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음계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케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냐에 따라서도 코드를 잡을 때도 훨씬 좀 럭셔리하게 좀 예쁘게 더 꾸며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냥 코드 잡을 때 그냥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뭐 4도죠? 그럼 A에 좀 이럴 수 있는데 전혀 안 맞는 요거 그죠? 요거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넣을 수 있어요. 블루노트를 코드 보이싱 할 때도 그죠? 재밌죠. 그래서 이걸 또 뭐 그냥 코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런 느낌 줬다 그러면 아싸 마이너 펜타 쳐도 되겠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코드가 안 돼서 잘 안 묻겠지만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4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방 같은 경우도 간단한 블루노트에서 시작을 해서 아, 이 블루노트가 이게 마이너 단삼도니까 기본 메이저 스케일에서 또 이거를 마이너 펜타로 쳤을 때 요 음계는 그 단삼도 음이 자동적으로 그 블루노트에 걸리니까 아, 이게 그래도 그래서 잘 어울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보이싱 했을 때 이런 느낌을 주면 또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솔로로 했을 때 여기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아 그 메이저 스케일을 주구장창 치면 됐는데 아 여기다가 좀 변칙적으로 마이너 펜타를 써볼까? 쳐봤더니 어? 이거 되게 피지컬 이게 뭐라고 그러지? 바다 냄새가 팍 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모르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거 안 하겠죠.
이런 연주를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이거를 이론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느낌으로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힘들다고 봐요. 되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어울리네? 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정확하게 이렇게 된지를 모르면 그 이상 더 이렇게 막 그렇게 응용을 해서 이렇게처럼 보이시긴 한다거나 뭐 솔로 라인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뭐 그냥 코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런 느낌 줬다 그러면 아싸 마이너 펜타 쳐도 되겠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코드가 안 돼서 잘 안 묶겠지만 대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방 같은 경우도 간단한 블루노트에서 시작을 해서 아, 이 블루노트가 이게 마이너 단삼도니까 기본 메이저 스케일에서 또 이거를 마이너 펜타로 쳤을 때 요 음계는 그 단삼도 음이 자동적으로 그 블루노트에 걸리니까 아, 이게 그래도 그래서 잘 어울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보이싱 했을 때 이런 느낌을 주면 또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솔로로 했을 때 여기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아, 그 메이저 스케일을 주구장창 치면 됐는데 아, 여기다가 좀 변칙적으로 마이너 펜타를 써볼까? 쳐봤더니 이거 되게 피지컬 이게 뭐라고 그러지? 바다 냄새가 팍 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모르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거 안 하겠죠. 이런 연주를 할 수가 없죠. 솔직히 이거를 이론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느낌으로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힘들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어울리네? 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정확하게 이렇게 된지를 모르면 그 이상 더 이렇게 막 그렇게 응용을 해서 이렇게처럼 보이시긴 한다거나 뭐 솔로 라인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 펜타든 똑같아요. 똑같아. 마이너 펜타든 메이저 펜타든 어차피 이거 C 메이저잖아요? A 마이너 펜타 똑같아요. 음은 같아요. C 메이저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단삼도인 거고, A 때는 샵 4, 예, 플랫 5, 요 음. 왜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1, 2, 단삼, 플랫 5도잖아. 이게 디미니시 성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울하게 나와요, 요게. 그래서 요건 마이너 예를 들어서 마이너 같은 것도 예를 들어 C 마이너 블루스 같은 것도 C 마이너 펜타죠. 여기다가
어찌 어찌. 무치는 거예요? 고추장 찍어 먹듯이. 그죠? 그죠? 똑같이 다 해? 그죠? 다 넣어요, 이렇게. 플루트 아바바님 2만원 감사합니다. 노트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마이나 펜타든 뭘 하든 그냥 예 그냥 고추장 찍어 먹듯이 그냥 블루노트 착 찍어 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리랑 뭐 가락 찐다 뭐 좀 뭔가 좀 그렇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해결 이렇게 하셔야 돼. 물론 이게 이제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저것만 하면 어떻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해볼까 딱 했는데 뭔가 비슷하긴 한데 저 맛은 안 나는데?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일단 요게 어떤 출발점을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라! 지금부터.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손만 내는 비법이라든지, 타이밍, 뭐 이걸 밴딩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약간 그 블루지한 맛, 끈적끼는 그런 맛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영상 보시고 집에서 오늘부터라도 내 가락진 거 좀 마늘 좀 느낌 나는 거를 좀 버터 향으로 바꾸시려면 오늘 요 내용 꼭 체크하셔서 각자 연습할 때 펜타에다가 하나 블루노트 하나만 넣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